PF 문제가 가라앉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확하거나 공정한 어떤 해석이 아니고 아직 수면 아래 작은 폭탄들이 많이 있다. 악성 미분야에 늘어난다는 그 팩트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림자 금융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숨어있는 그런 금융의 부실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자, 이번엔 그 금리 상황 한번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뭐 3월 금리나 뭐 여러 가지 기대들이 있다가 이거 좀 늦어질 수 있어. 뭐 인플레이션도 아직 그렇게 세게 잡히지 않는 상황이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늦춰지는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부동산 시장에. 저는 지금 시장에서 너무 과민하게 금리 인하 시기가 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재작년을 거쳐도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재작년에 막 금리 미국이 쭉 올리고 나서 이제 급 어느 정도 긴축이 되니까 작년이었죠. 네. 재작년에 작년을 얘기할 때 지금처럼 똑같이 얘기했죠. 금리 이제 인하할 거다. 1년 내내 인하 안 했잖아요. 도리어 한 번 더 올렸잖아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파월이 저번 FOMC 회의 때 약간의 고려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주장하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한다. 너무 쉽게 빨리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 근데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어요? 다 상승했잖아요. CPI도 상승하고 PCE도 상승하고 코어 CPI 다 올라갔잖아요. 네. 고용지수까지 올라가고요. 그죠? 거기서 어떻게 갑자기 금리를 내려요? 그러면 도리어 이제 스탠스가 바뀔 수가 있어요. 역으로 그 신용회사들이 그런 특히 골만삭스가 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유명한 분들이 다 그랬잖아요. 6% 가야 된다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금리가. 그게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계시는 금리가 인하돼야 움직이고 사업에 이득이 되는 시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시장주의자들의 입장인 거고 시장 컨센서스고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미래까지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어떤 정부 당국자나 금융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섣불리 했다가 정말 루비콘 강을 건널 수도 있거든요. 네. 잘못되면. 그때는 진짜 정책도 안 먹히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파월 입장에서는 정말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야 그나마 0.25 내릴 것 같아요. 그것도 내리고 나면 또 확인하겠죠. 네. 내렸는데 올라간다? 그러면 안 내리겠죠. 유지하거나 다시 올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도 정리가 안 됐고 드디어 미국의 이제 신탁사들도 물건 매물 던지기 시작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 나오고 네. 최근에 중주그룹의 여파도 있고 중주그룹에 투자한 미국 회사들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월가에서 꽤 투자했거든요. 그럼 그거 손해난 거 티가 나겠죠 또 어디서? 그렇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의 금리 상황이 파월의 그 워딩을 갖다가 너무 그 긍정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 내렸나요? 안 내렸잖아요. 물가가 확실하게 내려서 이제 물가가 최소한 더 이상은 안 오르겠구나 기대 인플레이션 근데 그 느낌이 없잖아요 지금 네. 갑자기 또 이제 이란이 뭐 쏘고 뭐 난리 나고 또 북한 애들이 또 뭐 쏘고 난리가 나고 이 상황에서 무슨 지금 정치 경제가 안정되지 않았잖아요 미국 대선 있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기니까 금리 인하를 함부로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제가 볼 때는 6월, 9월 돼야 0.25 한번 내릴까 아니면 9월까지 꾹 들고 가다가 확실하게 데이터가 꺾인 게 나오면 그때 0.5 내려줄까 제가 볼 땐 뭐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뭐 1% 이런 거는 사실 아직은 위기가 터지지 않는다는 제가 볼 땐 그건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결정적인 건 또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못 내리잖아요. 미국이 내려야 우리가 내릴 수 있죠. 미국이 금리 차가... 많이 내려야 우리가 내리잖아요. 미국이 2% 지금... 넘죠 차이가. 네. 그 미국이 1% 내린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거기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 환율이 정말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지금 해외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뭐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경고를 했지만
BIS 사무총장이 한 얘기가 지금 직격탄이 돼서 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외국 선진국들 우리나라에 투자한 사람들이 모를까요? 아, 여차하면 환율 올라가면 돈 뺄 때 좀 그렇잖아요? 달러가 그냥 환차손이 막 발생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미리 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환율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지금 그 현장이 나타났잖아요. 갑자기 1200원대에서 1340원, 50원 이게 너무 심해요, 변동성이. 그 얘기는 뭐냐면 아, 아직도 리스크가 해결이 안 됐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뭐 미국 금리 인하하면 우리나라 인하한다, 주택가격 올라간다. 이 얘기는 정말 이건 좀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얘기지 또 어떤 공정성이나 근거도 없고 좀 조심해서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의 또 부동산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이것이 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현재로서는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태영건설 이제 부동산 PF 이 이슈는 다 가라앉은 건가요? 이제 워크아웃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안정화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던데요. 아유 누가 그래요? 너무 빨리 얘기하시네. 아, 지금 실사 중인데요.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민족이지만 이런 것도 그렇게 빨리 안 되거든요. 실사를 다 끝내놓고. 실사 과정 거쳐가지고 지금 저 뭐 현장 노동자들 임금도 아직도 못 받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정말 열받은 현장 노동자들이 유치권 행사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 가지 아직 복병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발채무 지금 조사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태영의 입장처럼 좀 감소할 수도 있다고 얘기 나오고 근데 미분양된 것들이 분양이 되거나 이래야지 구조개혁이나 기업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 그게 진척이 없으면 채권단 입장에서도 어떤 구조 개선안에 대해서 계속 실사하고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런 리스크들이 남아있어서 실사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정설이에요, 사실. 일단은 합의를 했는데 실사 맞춰보니까 이게 워크아웃의 어떤 이게 답이 없는 것 같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산. 그쵸? 뭐,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개시했다고 해서 워크아웃이 개시가 됐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고 거군요. 지원을 해주는 시작이죠. 게 아니거든요. 네, 시작이죠. 그 하청업체들 입장에서 일단 4개월은 또 채무 동결이잖아요. 네. 4개월 동안 하청업체들이 못 버티면 어떻게 돼요? 정말 화가 나신 분은 워크아웃이고 뭐고 독자적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 발표할 겁니다. 워크아웃 개선안을 다 완벽하게. 그게 되기 전까지는 아직 가라앉았다고 하시면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기업들 있잖아요. 몇 개. 네. 그중에 뭐 어디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거기는 PF 보증 잔액 중에 4, 50%가 아파트 부분인데 네. 비아파트 부분은 위험하잖아요. 근데 아파트 부분은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회사는 대구에다가 또 이렇게 많이 해줬어요. 아. 근데 대구에 지금 그 현장들이 아파트 분양률이 20,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심각하네요. 그럼 그 회사는 돈을 갖다 메꿔야 되냐, 공사비를. 그렇죠. 근데 그런다고 팔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PF 문제가 가라앉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정확하거나 공정한 어떤 해석이 아니고 아직 수면 아래 작은 폭탄들이 많이 있다. 과연 어떻게 정리될지는 경제 상황과 좀 직결된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빨리 되죠. 그나마 버틸 텐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폭탄은 더 커진다. 터질 때 더 커지게 터질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제2의 태영건설처럼 네. 이렇게 분실화가 드러나고 워크아웃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의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또 있나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신용평가사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 국내에서 분위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일럿 시청자분들한테 국내에서 나이스하고 하는 한국신용평가에서 주기적으로 PF 부실에 대해서 리스크 체크를 하는 보고서가 나왔었어요. 네. 보통 3개월 단위로. 근데 작년 6월, 9월 이후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부의 어떤 협조 요청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그 리스크가 가시화된 것이 액면 나면 더 불안감을 조장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심리적으로 그것도 이해는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그 대신에 이제 그 해외 신용평가 기관에서요
또 조사한 것들이 있어요. 자료를 가지고. 근데 거길 들어가 보면 물론 6월 달, 9월 달에 이미 좀 부실한 어떤 리스트가 떴어요. 우리나라 국내 보고서에도. 근데 그 뒤로 추가적인 게 없는 거고. 태형에 대해서 태형이 나온과 동시에 다른 데 현황이 작년 6월, 9월 보고서니까 한 분기, 두 분기가 더 지났으면 상황이 더 악화되든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정상화되든지 뭐 어떤 판단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이? 근데 그거에 대한 보고서가 안 나온다는 거는 약간 제가 볼 때, 이거 혹시 생각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기업이 있나요? 그러셨잖아요. 그게 좀 늘어나서 그런가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오면 뭐 모든 투자자나 시장에서 시장 대처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악성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그 팩트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악성 미분양이라는 건 뭐냐면 다 지어졌는데 분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할인 분양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작년에 막 상승기 있잖아요. 그때 조금씩 할인 분양해가지고 완판된 데도 실제로 나왔어요. 근데 그 가격이 회복을 했잖아요. 네. 회복을 하고 나니까 다른 데도 그 회복 가격에 맞추니까 또 수요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갭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갭에 대해서 PF 부실과 이자 비용, 금융 비용이 메꿔주지 못하면 어차피 손실 현장이잖아요. 그럼 건설업자든 대출기관이든 지금 다들 고민에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정리되길 바라지만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저는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그 올해 만기 돌아오는 건설사들의 채권이 3조 2천억 정도 된다. 뭐 이런 분석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이러한 것들. 지금 이게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이 가운데서 이제 몇몇 그 건설사들이 이제 네네. 어려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제가 대충 보니까 건설사 중에 한 100대 건설사가 있다고 하면요. 네. 1위부터 100위까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 20, 30%? 20, 30%. 나머지, 20%. 많이 보면 40%. 나머지 기업들은 이런 리스크에 대비를 한 기업들이 꽤 있어요. 꽤 있고, 태형처럼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한 데들, 이런 데들이 이제 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1금융기관은 또 의외로 많지 않은데, 이 금융기관들이 또 공격적인데 또 가세를 했잖아요. 수수료 많이 주고 이자율 많이 주니까 그 황금알 낳는 거위라고 하면서 그냥 서로 막 독려하면서 새마을금고까지 뭐 막 달라붙어져가지고 지금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단은 잠재웠잖아요. 잠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복형 금감위원장이 얘기한 얘기가 답이에요. 한 개의 기업은 이제 책임져야 된다. 이건 뭐냐면 이미 결정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살릴 거는 살리겠지만 말씀 주신 대로 그 기업 수가 제가 볼 때 뭐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 대출기관이나 이런 데서 지금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100원짜리 땅인데 100원짜리 공사비가 들어 수익이 20%면 40원 네. 그 240원에 팔면 되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면 180원에 팔면 손해가 얼마죠? 그러면은 20원밖에 손해가 안 나는 거예요. 이익은 없지만. 네. 그러면 회사가 망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 정부가 지금 가격을 낮출 노력을 안 하고 자꾸 떠받치고 그쪽으로만 가니까. MB 때는 과감하게 가이드를 줬어요. 네. 분양가를 낮춰라. 낮추면 정부에서 지원해 줄게. 맞잖아요. 그러면 저 분양가가 낮아지면 수요자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세박자가 맞아야 그나마 건설사를 도와주는 정부의 명분이 쓰는데 이번에는 좀 그게 좀 가이드가 모호해서 비판도 많이 받잖아요. 건설사만 위하냐고. 전세 사기 당한 분들은 뭐 저 제껴두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세심하게 좀 공정성과 상식에 맞게 좀 더 가이드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돈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현장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를 해줘야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대처를 하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그 그냥 심각한데 아직은 뭐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 불확실하게 놔두는 것보다 명확하게 어디는 어떻고 저기는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밝혀내는 게 오히려 좀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완전히 좋죠. 왜냐하면 제 현장에서 그 시행자분들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피해 부실 현장이 됐으면 금감원장 말대로 한 개 기업은
책임지라 그랬잖아요. 네.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 가이드를 안 줬잖아요, 정확하게. 가이드를. 한 개 기업은 이 정도 수준이면 무조건 정리해라. 그렇죠. 또 안 도와주겠다라고 못을 박아야 되는데 가이드가 없잖아요. 안에는 있지만 이게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나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아, 우리도 혹시 거기에 될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의 금리 인하면 시장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아닌 기대를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부실이 더 커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땐 지금 가중화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시행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답이 없다. 살 땅이 없다. 자, 아까 말씀드린 토지값이 100원인데, 토지가격이 만약에 70원으로 내려왔어요. 70원 내려오면 수익만 없어지지, 사봤자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토지가격이 너무 높다는 얘기거든요. 건축비는 이미 정해졌고. 그러면 현재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가격이 되려면 토지 가격이 거의 뭐 40, 50%, 60%로 다운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행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서 사업을 해야 조금 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돈을 이전에 벌고 있는 사람들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장. 네. 파는 사람은 정리하고 손해를 줄이고 싶어도 못 파는 시장. 더 혼동스럽게 만든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이라도 금감원장이 연말에 얘기한 것처럼, 물론 총선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아마 총선 끝나면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정부 재정도 뭐 세수도 모자른데, 계속 건설사에 돈 퍼붓는 게 보기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이드라인을 던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제 사업자들이 아, 더 이상 못 버티겠구나. 왜? 정부가 안 도와주니까. 정부가 도와주지 말라고 금융기관에 약간 협조 요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더 안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은 나왔잖아요. 맨날 이자만 들어가면 다 날아가잖아요. 원금이. 그러면 빨리라도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기가 되면 다시 토지가격이 다운된 상태에서 팔릴 거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사셔가지고 빨리 좀 분양가가 수요자들이 맞는 가격에 맞추면 시장이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 시기가 빨리 오는 게 더 국가 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중국 시장이 상당히 불안한데 거기에는 이제 뭐 부동산 문제고 네. 또 최근에는 그 그림자 금융의 어떤 네. 최고 그 뭐죠 리딩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중주그룹 네. 여기가 지금 이제 거의 파산이죠. 파산 네, 뭐 파산한 거죠. 네, 파산한 거죠. 이것을 보면서 혹시나 한국에는 저런 어떤 그 드러나지 않은 저런 뭐 우발적 채무라고 봐야 되나요? 저를 이런 어떤 그런 그림자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네. 없을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떠오르게 돼요.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림자 금융 지금 보통 우리 사모펀드라고 봐야 되죠? 아, 네, 뭐 아,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되겠구나. 우리 코로나 전에 택배 사업이 막 번창하다가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 또 택배 사업이 더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택배 사업을 하려면 물류창고가 더 필요하잖아요. 빨리 하려면. 그래야지 주문량에 맞추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물류창고 사업이 한 4, 5년 전에 핫 이슈로 떠올라가지고 막 학회 같은 데서 많이 다뤘어요. 다루면 물류사업 해가지고 돈 버는 나와서 물류사업이라는 게 물류창고 사업이죠. 네. 나와서 설명하고 그래서 전국에 갑자기 저한테까지 문자 오고 부탁이 오는데 뭐 몇천 평짜리 몇 물류창고 할 자리 좀 찾아달라고 서울 근교에 전국에서 와요. 전국 제가 젊을 때 전국에서 좀 일하다 보니까 아시던 분들이 뭐 그때 저도 사장이었으니까요. 네. 뭐 한 사장 물류창고 부지 좀 있으면 빨리 알려줘. 엄청 왔어요. 그것들이 계약금 내고 PF를 다 해준 거예요. 제2금융관들이 네. 왜 되면은 물류창고가 필요한 뭐 쿠팡이든지 이런 업체들이 그냥 10년 계약을 해버리니까 네.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저금리일 때 계산한 거잖아요. 아 그런데 갑자기 경제가 약간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막 서로 했는데 누가 짓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저 농사 질 때 작년에 배추값 폭등하면은 올해 막 나만 짓게 있자고 막 배추 농사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폭락하잖아요. 네. 물류창고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9월 얘긴데 그 우리 기자분들 중에 물류 창고만 전문으로 하는 분이 계세요. 네.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제가 아는 얘기 드렸고 또 그분도 저한테 돌아가는 제가 조사해본 거 얘기 주는데 그러니까 10개 현장이 있잖아요. 완벽하게 살아남은 현장은 2개 현장. 2개 현장은 살아나려고 애쓰고 대여섯 개는 이 상태입니다. 그게 작년 여름 때 얘기거든요. 네. 다 힘든 거예요. 그럼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 파산을 했냐. 안 했어요. 그냥 이자를 내고 있고 그 이 금융기관은 이자 회수를 못하면서 그거를 장부상에 뭐라고 잡아놔요. 그죠? 투입된 자금을 자꾸 말씀 주신 그런 그림자 그림이 없을까요? 물류창고도 이런데 거기다 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막 과잉공급돼가지고 지금 제가 최근에 어디 지역인데 물류창고를 완공을 안 짓는 거예요. 계속 그 마감제 유리 하나 붙이는데 뭐 한 달이 걸려. 아 저거는 분명히 제 기준으로는 저 두 달이면 마감 끝나는데 아 그게 8개월을 가도 아직도 안 됐어요. 네. 그게 뭐냐면 완공을 짓는 순간 청산 빚잔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부실이 바로 손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게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림자 금융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숨어 있는 그런 금융의 부실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주그룹이 일이 중주그룹도 보세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 보면 중주그룹이 제가 알기로 6개월 전에 그 비구위안 터질 때 네. 중주그룹도 같이 떴어요, 사실. 아시죠, 대표님? 그렇죠. 비구위안 막 망가진다 할 때 중주그룹도 위험에 처한 것 같아서 발표를 아 우리도 좀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뭐 매각을 들어가겠다. 그때 이미 신호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비구위안하고 이거 동시에 터뜨리면 힘들어서 그런지 중주그룹은 덩어리가 더 크니까 이거는 조금 늦출까 이랬는지 모르지만 결국 딱 6개월 만에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안 터지고 있지만 터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미국보다는 좀 과열이 된 건 아니지만 약간 양상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반기나 올 한 해 일단은 파도가 좀 칠 수 있으니까 조금 관망하면서 긴 호흡으로 시장 대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팩트체크를 해보면 부동산 시장은 계속 지금 하락 중에 있고 또 전반적인 그 환경 자체가 네,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조금 더 하방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군요. 좀 파도가 치니까 좀 파도가 가라앉고 시장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우리 한문도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